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퀘스트의 김 PD입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 세 가지 중두 가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세 가지 목표를 한 번에 만족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의 3중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채택한 알고랜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랜드는 17년 MIT 교수 실비오 미칼리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비오 미칼리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튜링상 수상자이자 영지식 증명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지만 완전히 탈중앙화된 기술력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해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완전히 탈중앙화되고 확장 가능하며 보안성이 높은 블록체인 알고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알고랜드는 19년부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후오비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며 공식 테스트넷과 공식 메인넷을 운영했습니다. 21년부터 업비트, 코빗 등 워너마켓에 상장했으며 지속적으로 알고랜드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계약은 계약을 실행할 때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며 속도도 느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랜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 1 메커니즘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알고랜드 스마트 컨트랙트는 알고랜드의 레이어 1 프로토콜에 내장되어 분산, 보안 및 규모의 기초적인 속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네트워크의 속도, 비용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랜드의 스마트 컨트랙트 솔루션은 더욱 빠르고 확장 가능하며 온체인에서 실행되며 무신뢰형 프로그램입니다. 무신뢰란 제3자의 신뢰나 허가 없이도 내가 원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알고랜드 스마트 컨트랙트는 1000TPS 이상의 속도로 실행됩니다. 또한 알고랜드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은 알고랜드 블록체인에서 기타 트랜잭션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로 처리됩니다. 현재 스테이시 워드는 레이어 1 블록체인 알고랜드 재단의 CEO이며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 쿠코인, 크라켄 등이 있습니다. 알고랜드의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21년 11월 18일 6,500원이며 23년 7월 25일 오전 11시 기준 알고랜드의 시세는 141원입니다. 알고랜드의 유통량은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약 77억 9,901만 개이며 총 공급량은 약 77억 9,901만 개로 확인됩니다. 알고랜드의 시가총액은 약 1조 908억 원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는 4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약 33.6만 명입니다.
알고랜드의 본사 주소는 피치북을 참고한 결과 싱가포르 조지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고랜드의 합의 메커니즘은 순수 지분 증명입니다. 이는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개선하기 위해 실비오 미칼리가 개발하였습니다. 알고랜드는 세계 최초의 순수 지분 증명 블록체인으로서 비잔틴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기존의 지분 증명 방식보다 한층 평등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기능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알고랜드 블록체인의 거래는 1,00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큰 보유자 중 무작위로 선출해 위원회로 임명한 후 다음 채택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다시 선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이 블록을 채택하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고랜드는 채굴에 따른 보상이 없습니다. 채굴에 따른 보상이 없기 때문에 채굴에 필요한 자원이 들어가지 않으며 채굴 수준은 간단한 덧셈 수준의 쉬운 난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트랜잭션 속도를 유지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막대한 전력 소모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알고랜드 월렛을 활용합니다. 월렛에 알고 토큰을 예치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고랜드의 목표는 소수의 사람만이 참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참여,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금융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3 앱 구축을 지원하는 개발자 툴킷, 알고킷을 출시하는 등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 보안, 탈중앙화, 확장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지속적인 개발과 확장을 시도한다면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키웨스트의 유익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 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 입법 지원, 칼럼 기고,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77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 홀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 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